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태창금속에서 기계 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3일까지며 근무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대구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워터비스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중간기관은 강원지사입니다. STP테크 주식회사에서 기계 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4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유성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정신여중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그린날의 주식회사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상록골프앤리조트에서 전기전자설비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대한민국 세탁 1번가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사단법인 반딧불 나눔복지재단에서 주입포장 상표부착기 등 기계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1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